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화통역사고요. 영혼의 다운 언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영화 도가니의 수어 연출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수화를 배우고 농인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온지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수화 통역사들도 농인과 함께 통역 업무를 수행할 때 마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브리핑이나 방송에서의 통역 같은 경우는 정보를 좀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수화를 우리가 손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만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몸의 움직임이나 얼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밥 먹다 해도 이러고 있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뜻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밥 먹었냐고 묻는 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법 표정 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면 정보 전달에 조금 부족해지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벗고 해야 한다고 이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통역사들은 때로는 좀 목숨 걸고 일하는 느낌도 받을 거예요. 메르스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았거든요. 막 우리 농인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도 가야지 뭐. 그런 정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통역사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런 의문을 갖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요. 사실은 수어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어가 만국 공통어일 것이다. 아니고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고 같은 영어권에서도 다른 수화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를 그냥 그대로 손으로만 이렇게 단어 단어 이렇게 변환해 놓은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자막이 있으면 수화를 빼도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수어가 모국어처럼 수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뭐 노인성 난청이라든가 중도 실청자라든가 아니면 와우 수술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아예 수어를 접하지 않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수화를 잘 못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로 자막을 의존해서 보시는 거고요. 수화가 자기 언어인 분들을 농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농인들은 자막을 보면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10년, 20년씩 해도 그 영어 뉴스 다 이해 못 하시잖아요. 농인들 입장에서는 자막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원어민처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러기에는 좀 불편하고 피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어 사용자들은 수화 통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자막과 수어 통역이 둘다 제공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뭐 이런 그죠 C 탑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코로 이거는 원래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나온 수어 그랑 비슷한데 그리고 원래 바이러스 수화를 이렇게 보통 써. 이게 원래 기본형이고, 바이러스. 근데 지금은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좀 이게 수렴된 결과물로 나온 게 지금 명칭이고요. 자가격리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그냥 이렇게도 쓰지만 원래 이거는 가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둔다든가 뭐 아니면 뭐 집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든가 사회에서 이러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리 두는 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굴 만나고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한다든가 모임 같은 데 가지 않는다든가 그냥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리를 좀 둔다 표현을 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얼굴이에요. 얼굴에서 이러면 상대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거고요. 지금은 서로가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의 표지가 그냥 좀 이런 식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굴 표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어 통역사들이 본인이 감염원이 될까봐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위생에도 신경 쓰고,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 모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을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렇게 수어를 하다 보면 얼굴에 손이 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얼굴에 손이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 소독제도 좀 들고 통역 전에 좀 사용하는데 저는 좀 유난을 떠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위축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에서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고립됐을 때 겪는 그런 고충들이 있는 것처럼 농인들도 지금 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 여러 민원도 해결하고 개인의 불편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직접 대면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아마도 급한 일이 아니면 좀 다 미루실 거예요. 미루거나 좀 불편하게 영상통화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거나 본인들의 삶에 많은 제약을 받을 거고요.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청인들이 갖는 정보량과 농인들이 갖는 정보량이 다르고요. 잘못 유입된 정보를 구분하는 면에서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심각성에 대해서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라 별 생각 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보 브리핑 외에도 좀 심도 깊은 어떤 그런 질의응답 부분에는 좀 수화통역 서비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농민분들이 늘 TV를 보고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역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올라오는데요. 거의 다 문자예요. 다 문자로 올라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청인보다 정보를 빨리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오늘 확진자가 나왔고 그 확진자의 동선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자로 올렸으면 그거에 대한 수어를 요즘에 QR코드도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 밑에 화면으로 올려주시면 농민들 입장에서 아 오늘은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확진자가 있으니까 아 오늘은 조금 이쪽 가는 건 자제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정보를 수어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좀 더 빨리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농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언어인 수어로 정보를 접하고 배우고 원하는 삶을 자아실현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사회는 항상 한국어만 강요를 하는 사회에 있죠. 많은 분들이 농인들을 대할 때 언어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분들이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를 한국어 동등한 언어 한국어는 다른 체계를 가진 언어로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 농인들이 요구한 그런 언어권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앞으로 농인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원하는 삶을 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